오늘은 2023년 8월 18일 금요일이고요. 저는 이제 기존에 2층 계상에 있던 벌들을 여왕들을 산란형이 좀 아주 강한 거 빼고는 전부 교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2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2층 작업, 자동 2층기인데요. 처음에는 실패를 엄청 많이 했어요. 자동 2층기라고 그냥 쉽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, 지금 이런 경우요. 이런 경우는, 2층은 있죠. 2층은 있는데, 이런 것은 거의 실패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빼고 이런 것은 빼고 다시 한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것도 이런 것도 실패하고 이것은 또 부러져 버렸네요. 근데 또 이거는 또잘 됐네요. 봐보세요. 젖이 2층 층에 젖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은 성공 확률이 거의 뭐 97, 8%죠? 97, 8%인데 제가 지금 혼자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잠깐 어디다 놓을까요? 카메라를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화면이 좀 가리더라도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. 몇 개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. 방금 이렇게 빼는데요. 이런 거 있죠. 이렇게 층이 있고 젖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. 이렇게 이런 것을 앙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영상 찍을 때는 어떤 분들은 뭐 섭외하든 어쩌든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.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래서 안에 봐보시면은 젖이 가득 차 있는 거 있죠. 이게 지금 앙을 가두고, 5일 차이거든요. 5일 차, 정확하게 5일 차 지금 딱 시간대도 딱 5일 차입니다. 이 상태에서 하면은 성공 확률이 이뭐 거의 이 95%에서 98%요. 뭐몇개 정도 빼고 몇개 정도 아깝다고 그 2층하고 젖이 좀 적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 뭐 거의 성공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. 떡밥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탕물도 좀 준비해 놓고 벌들도 앙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그 앙대를 만들어졌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3일차에 보통 3, 4일차에 그
공인을 하는데 그때 다 아항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 갈가버려요.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미리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찍고 나서 제가 그 말벌을 판정승은 했어요. 제가 그 전체 주변에 아침 되면은 거의 한 100여 마리 넘게 이렇게 날랐는데 지금 상태로는 한 10여 마리 정도? 이 정도 날라오고 있는데 제가 판정승 했어요. 그것은 또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충 작업 마저 끝내놓고요. 그것은 또 시간 되면은 오늘이나 내일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